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를 그의 서고 23돌세 점에서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가 2월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셨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성대회 끼뿌로스 준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끼뿌로스 조선문화친선협회 위원장 아다모스 까찬토니스가 선출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 언제나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며가 황주군의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주체 35, 1946년 11월 10일을 비롯해서 군의 수만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길이 빛내어갈 불타는 일념 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모습을 모자이크 영상작품으로 정중히 형상해서 모신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의 리용도 밑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전민 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치어 말리마 선고자 대회를 높은 노력적 성과로 빛나게 맞이할 기어리를 굳게 다졌습니다. 문평재련소 창립 이른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문평재련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문평재련소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창립 후 지난 70년간 일편단심, 당과 수령에 대한 배고같은 충정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대중적 용주의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서 경제강국건설과 자립적인 유색금속공업 발전을 적극 추동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말리마 시대 전용단위들의 투쟁 기품과 장조본대를 따라배워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림으로써 재련소에 깃든 절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평천혁명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문조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자유로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관자들은 자립적 국방공업의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가 눈앞에 오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 오늘 성군청대의 고향인 평천혁명사적지에 오니 정말 감회가 큽니다. 해방 후 우리 수령님께서 강성길보다 앞서서 먼저 여기 평천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군날에 새기신 우리 수령님이 그 고룩한 자옥자옥에서 우리의 자립적 국방공업이 탄생했고 수령님의 채취가 오려인 것만 같은 이 기관단총들에서 시작해서 오늘은 행성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도 만들어내는 최상위 경지에 올라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의 헌신과 노고를 바쳐 마련해 주신 우리 국방공업을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영도 따라 더욱 최강의 곳으로 다져나가는데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결사의 정신으로 당 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대륙간 탄도로켓 후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소식에 무한히 거무된 인민군 군인들과 봉산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군민연합 작전의 위력으로 군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구읍천 지방공사에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과 근로자들은 강폭을 넓히면서 강바닥 파기와 지방뚝 쌓기를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입체적으로 부리번쩍 나게 내밀어 단 3일 동안에 끝냈습니다. 온천군에서도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이 되어 장마철 군물과 해일 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알곡 생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해안방조제 보수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문덕군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의 국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남음호 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산림북구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수백 평방에 달하는 남어시를 새로 건설하였습니다. 경기모의한 나무 생산을 기단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한해 평균 수십만 군의 나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 터대를 닦은 데 맞게 이번에 새롭게 양매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양매장 통합관리체계로서는 야외자외장의 해가림발 설치와 원형산목장의 관수, 여기 남어원실의 온도와 습도, 빗세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컴퓨터에 수감하고 구에 맞는 조정을 컴퓨터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 화상망에 의한 산불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일단 산불이 일어나면 현지 모형 사판을 이용하여 즉시적인 진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 체계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건설한 원실 뒷공간을 이용해서 우린 축사도 건설했습니다. 우린 여기에 100여 마리 되는 돼지, 닭,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배설물을 이용해서 나무모 생산의 효과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신의주 운하타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과 지휘와 힘을 합치어 새로운 직물시험 생산에서 성공함으로써 제품의 종류와 가지수를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이들은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생산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공정에 실꼬리 염색기를 새로 갖춰놓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한편 완성작업에서 기술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모든 제품들을 명제품, 명상품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중앙계량과학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자강력 제1주의기치를 높이들고 계량계측수단들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위생부문과 환경부문, 식료의료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의 분석실험실들에서 물질들이 종속, 종량 분석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광전피색계를 우리 힘과 기술로 새롭게 제작 완성하였습니다. 지난 시기를 이용하던 수입산 광전피색은 계기 조작이 복잡하고 축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이 광전피색은 파장 선택을 비롯한 모든 계기 조작이 이제 프로그램화된 건반 지령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축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소에서는 석탄 발열량계, 자석 측정계를 비롯한 우리식의 검정 장치와 표준 기기들도 새로 개발해서 품질 검사의 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 기구와 재료들을 국산화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체로 창안 제자가요 외상종양외과 수술에 도입하고 있는 인공관절체와 수술 내과종 재료들입니다. 이 수술 재료들과 기구들은 전사한 뼈의 해부 생리학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뼈의 견과에 고정을 해주어 회복 지역에를 훨씬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30여 종의 1,500종이 수술 재료들을 국산화했는데 인체 근력이 모든 부위에 다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 국산화된 수술 재료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 방법들을 확립한 데 기초하여 시한이 모든 병원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과일군에서 생산된 올해 촌물 복숭아를 실은 과일 수송대가 9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훈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과일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심한 가물이 계속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과수밭 비배관리를 정성껏 해서 올해에도 좋은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 톤의 복숭아를 실은 과일 수송대는 평양시 안의 상업봉사망들과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등으로 향했습니다.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이한 요즘 문수물놀이장에서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다채로운 해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수물놀이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오고 단체별로도 오고 있는데 특히 학생 청소년들이 개학과정 안에 따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학생 청소년들과 손님들이 오는데 우리는 여기에 맞게 물관리와 봉사활동을 짜고들어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시질 보장에 힘을 놓고 있고 수영 기술을 익히고 윤마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놀이 기재들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체육 활동에 대한 상식도 넓혀주고 해양체육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조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덕천시에서 물놀이장과 보트장을 새로 건설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의 높은 뜻대로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을 더 잘 포장해주기 위해서 이곳 시에서는 물놀이장과 보트장을 습동지구에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더약대와 휴식터까지 갖춘 대중봉사기지가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완공됐습니다. 지금 바다문 산천에 펼쳐진 이곳 물놀이장과 보트장으로는 시안의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